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2장 11절 주거로 갈 이렇게 써 있죠.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폐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싫으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21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주제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라.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라. 제가 어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죄를 덜 불쾌하게 만들고 천국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고 지옥을 덜 무섭게 만들고 회개를 덜 시급하게 만듭니다. 들은 적 있죠? 어제 네, 어제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탄은 죄를 덜 불쾌하게 만드는 우리는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위는 그만두고 머릿속에 나쁜 생각만 하더라도 성령께서 지적하기 때문에 마치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할까 하면서 죄를 아주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야 마음속에 유쾌함이 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죄를 덜 불쾌하게 만들고 천국을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밤목숨에서 그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고귀한 것으로 치장되었다는 것을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천국을
천국 오늘 이 땅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지옥을 덜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아, 지옥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지 뭐 한증탕보다 조금 더 더울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덜 시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회개를.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사탄의 일에 동조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는 성도들에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관대한 죄악관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관대한 죄악관. 그리고 교회는 천국의 영광을 가리고 현세의 만족과 즐거움에 성도들을 묶어두려고 하지 않은가? 교회는 지옥의 고통을 단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비틀어놓고 성도들을 위험천만한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린아이 치아가 다 썩을 때까지 사탕을 먹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 사탕 먹으면 울면은 사탕 하나 주잖아요. 말은 야 사탕 먹으면 치아가 다 썩는단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아이 달래기 위해서 사탕을 주는 어리석은 부모와 같이 오늘 교회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10월, 11월, 12월이 속해전도 운동을 하는데 이럴 때 더 심각성을 회복해서 전도하여 영혼을 구하는 일을 매진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을 감당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구원의 열정이 가득 차고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 소론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 로마령 갈라디아 지방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죠. 튀르키예 중남부 지역. 튀르키예의 수도가 앙카라인데 앙카라도 그 당시에는 갈라디아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남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도 갈라디아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하고 갈라디아 지방이 다른데 중남부 지역을 그리고 남서부 지역을 소아시아 일곱 교회 알죠? 두아디에라 교회, 버가마 교회, 이런 에베소 교회 교회가 있잖아요. 그 소아시아라고 그리고 그 소아시아에서 중남부 쪽으로 있는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령이었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들인데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도 있고 이고니온 교회도 있고 루스드라 교회도 있고 더베 교회도 있고 바울 사도께서 1차 전도 여행 때 만든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데 거기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 중남부 지역, 튀르키예 중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바울 사도께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다. 그럼 이 편지를 급하게 보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첫 번째로는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미혹하던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것.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갈라디아를 썼어요. 율법주의자들, 할례당이라도 말하죠. 이것은 율법주의자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 그 일시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교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이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를 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예. 그런 사람들 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서로 신학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소위 할례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되 유대 율법을 잘 지켜야만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할례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할례당. 할례주의자, 할례당.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더 극단적으로 할례당이 있었는데 그 할례당이 주장한 바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율법을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율법 폐기. 그래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율법이 필요 없지. 그래서 율법은 아예 폐기하자. 구약 성경을 의식하지 않고 율법을 폐기하자. 율법을 폐기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의 삶이 팽팽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 구원파처럼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율법 필요 없지 않은가? 마음대로 살자 하는 이런 사람 율법 폐기론자까지라도 일깨우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를 썼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 할례당들에게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또 율법 폐기란 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갈라디아를 썼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어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게바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 게바란 것은 아람어로 반석이라 하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게바 아무 것을 베드로를 친근히 말하는 것이 게바라 이렇게 말하죠. 그 뜻은 반석이다. 그럼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하면서 책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책망받을 일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뭐죠? 물러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에게서 왔다 온 이들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왔다 하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왔다는 의미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니까. 우리가 인천에 교회가 생겼다. 어려울 때 교회가 생겼다 하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당이라 말이죠.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여 식탁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바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했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정결법상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 안 됐어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정결법상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지 라고 인식되던 것이 유대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게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얘기는 그 예를 살려면서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아마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일어났다면
이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바나바도 심지어 바나바까지라도 베드로를 따라서 이석하고 말았습니다. 식사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게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율법을 지킴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바울의 의견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가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러자.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다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가 있는데 이 공의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율법을 지키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베드로를 공박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공의회에 공통했던 복음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건만 볼 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하나는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일지라도 넘어질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사람들이 무서워졌거든. 이 베드로가 사람이 무서웠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일지라도 이런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가 있구나, 넘어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은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승수장 독수처럼 비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로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도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크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사도 베드로,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당시의 기독교 세계를 말하면은 바울은 사실 사도 베드로를 쳐다보지도 못할 입장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우두머리예요. 수세자일 뿐. 예수님과 친히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현장에 있었던 사람 베드로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못했거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사도란 명칭이 필요한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렇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베드로가 오면 바울은 슬그머니 고개를 숙여할 그런 위치고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찬찬하게 왜 복음 진리를 무시하느냐, 잘못됐다라고 책망할 때 베드로가 아무 얘기하지도 않고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신분과 그 지체로 볼 때는 감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없는 입장이죠. 만약 한국교회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관계가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을 얻게 된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얻는 의의란 복음 진리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변질적이나 변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조차도 단호하게 책망할 정도로 이 복음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그는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6절을 보세요. 이 16절은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개발을 책망한 것에 대한 신학적인 요약입니다. 16절 중요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구원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지키는 행위로서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왜 얻지 못하는가? 그 얘기를 설명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건데 의로움에는 두 종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로움 사이 하나는 절대적인 의가 있고 상대적인 의가 있어요. 이 절대적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기준으로 평가하는 의로움,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을 보고 절대적인 의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인 의는 사람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내줬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는 상이 의인상이에요. 의인상. 그런 거 들어보셨죠? 또 가난한 사람을 크게 구제한 사람은 시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올 때 저 사람은 우리보다 탁월한 희생정신이 있다라거나 우리가 기리할 사람이다 하면 의인이라는 명칭을 줍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상대적인 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절대적인 의와 상대적인 의를 이렇게 평가하면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비교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선을 봤죠. 선을 봤대는 어디서 보라고 그랬어요? 형광등 밑에서 보라고 그랬죠. 그래야 상대방에 있는 뭐 이렇게 그 다 이렇게 다 숨겨지잖아요. 그죠? 햇빛은. 근데 햇빛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는 거. 그거는 상대적인 의라는 것은 형광등 밑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의라는 것은 햇빛 속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흠집을 따지고. 그럴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평가입니다. 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에게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란 게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이 말은 좋지만 그건 우리 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 얻을 가능 유일한 길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금을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해결됐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은 율법을 죽도록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성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우리도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온몸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온 생명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성으로 달려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두 가지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 첫 번째 나는 과거의 나이고 두 번째 나는 현재의 나를 말합니다. 과거의 나는 뭔가? 나는 이미 죽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현재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A가 A 다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A가 B로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나면은 과거의 나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더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은 이 세상의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적 가르침으로도 가능할지 몰라요. 복음은 더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복음은 A를 A 다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A를 B로 만든다는 것이 B로 만드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새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가? 그것은 오늘 바울의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여러분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복음을 믿으면은 A가 A 다시가 아니라 A가 B로 새 사람이 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새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가?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가? 그것은 오늘 바울의 말을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무슨 십자가를 가슴 가까이 붙이고 다닌다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을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스릴 때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여러분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 새 사람의 징조가 표징이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깊은 그 바울의 신앙 고백 또 바울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헤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표징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소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감사한금을 드린 가정들 그리고 또 일천번째 헌금 드린 소중한 이름들이 이 제단이 쌓으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살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심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10월달 마지막 주 그리고 또 11월달 우리 교회 소중한 행사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10월 11월 12월달 하나님 속회를 중심으로 속 이렇게 아버지 촌도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고 싸우니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잊었던 구령의 열정, 우리가 무시했던 구령의 열정이 이 교회 속에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포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도전했던 이 포럼을 맞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2050년에는 어떤 면향으로 변할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편이 돼서 역사하실 그 놀란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현상을 극복하는 새롭게 도전적인 의지를 얻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를 갖습니다. 1년 동안 지나온 날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잃었던 신앙의 제목들은 무엇인지 회복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추수감사절 오후에는 이제 선교회 찬양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온통 들떠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주님 역사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맞닿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선교회들이 서로 일치하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교회 속에 감사가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14일 이제 한 22일 남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도 소중한 일이 되어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니 우리 모든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지력을 굳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위해서 열으시는 대학의 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